때마다 가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니 아이고 바쁘다 바빠. 촉촉하니 잘 익은 닭갈비를 상추 위에 척 얹어 한 입에 쏙 넣어주면 입안에 착착 감기는 것이 남녀노소 누가 먹어도 안성맞춤. 아이고 황홀하다 황홀해. 입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요. 담백하고요. 아, 육질도 부드럽고 골라먹는 재미도 있고요. 아, 너무 환상적이에요. 닭갈비 본연의 맛으로 입맛 돋우고 나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 말씀. 아삭아삭 씹는 맛이 좋은 채소와 콩나물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제맛 찾을 때까지 요리조리 볶아주면 끝!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 요때가 속살까지 제대로 익었다는 신호이니 질체할 것 없이 입속으로 직행! 취향 따라 각가지 음식과 함께 먹는 것도 재미 중에 하나라고. 닭갈비요. 상추에다가 고기 하나 넣고 면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굶어요? 이렇게 드실 거예요. 통통한 면발과 만나 그 쫀득함은 업그레이딩. 자줏빛 채소 비트로 색을 낸 무쌈에 닭갈비를 돌돌 말아 먹으면 상큼함까지 느낄 수가 있다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별미 삼겹살까지 등장하니 노릇노릇 잘 익을 때까지 기다린 후 못 참겠다 꾀꼬리. 일단 먹어보는 그 맛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갈비만 먹으면 좀 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삼겹살의 제육볶음 같은 맛이 나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다양한 맛들이 입안에 어우러지니 이윽지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서른 가지 재료와 함께 골라먹는 재미까지 쏠쏠한 9,900원 닭갈비의 무한 매력. 어디 고기만 먹을 수 있으랴. 깻잎과 김치, 김가루 등 각종 재료를 넣고 밑바닥에 눌러붙도록 만든 볶음밥은 닭갈비의 화려한 대미를 장식. 이러니 한 번만 먹고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손님들. 좌석에 이끌리듯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닭갈비 담아내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인데 야 진짜 포지미도 닿는다. 저 지금 세 번째. 다섯 번 정도? 세 번째요, 세 번째. 세 번째 먹었네. 네. 9,900원 닭갈비 맛에 제대로 중독됐다. 양념이 좀 잘 어울려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 결과 평균 3회 이상 리필을 하고